오, 괜찮다. 안녕하세요. 정원재라 바리스타 김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가성비가 끝내주는 제품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제품인데요. 분수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분수. 가분수, 대분수 이런 거 아니고요. 물이 나오는 분수. 자, 제품 구성을 한번 볼까요? 주문을 하면 이렇게 박스가, 작은 박스가 오는데요. 제품은 단촐합니다. 이렇게 분수를 만들어주는 틀과 물을 위로 올려주는 모터, 그리고 태양광 패널입니다. 오! 지금 오셨어요? 지금 해가 강하지 않은 날씨거든요? 지금 날씨가 흐립니다, 이렇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모터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거꾸로 덮어주면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잖아요. 모터를 물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구동을 시키면은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햇빛이 패널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걸 뒤집어주고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분수의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는 킷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조금 조밀하게 나오는 그런 분수, 7개가 나오는 분수. 요건 좀 물줄기 모양이 다른 것 같아요. 요렇게 나오는 분수. 그다음에 아주 좁게 나가는 분수가 있습니다. 조립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설명서가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는데요. 이제 조립 방법이 나오고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분해하실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웬만하면 분해하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리고, 여기 보면은 분수의 모양에 따라서 조립하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분수의 모양을 하나하나 조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C, D, E, B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모양대로 어떤 분수 모양이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모양입니다. 다 공통적이에요. 요렇게. 아이고. 위로 넓적한 나팔 모양의 관을 여기다 끼고, 요걸 하나하나 끼는 겁니다. 일단은 저첫 번째 모양이 이 모양이네. 이 모양의 분수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에 보면 여기가 물이 들어가지 않게 고무 패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빨판이 있어요. 빨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이 물이 나오는 부분을 넘지 않도록 여기부터 요 중간, 요 사이 물 높이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태양광 패널을 길게 다른 곳에 부착할 수 있도록 끈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 끈 길이는 여유롭게 충분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담궈 볼게요. 네, 지금 물 높이가 적당합니다. 이 태양광 패널을 하늘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날씨가 흐린데도 이 정도거든요. 올라가는 높이가 그래도 제손한뼘 정도니까 24cm 이 정도는 올라갑니다. 빛이 세면은 더 아마 높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매뉴얼에는 30에서 60cm까지 물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날씨가 흐린 날이라서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다른 모양을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이에요. 이렇게 생긴 모양. 이건 물이 다 밖으로 나가네. 이건 더 물이 높네. 바람 불어서 그래요, 지금. 그 가운데다 설치를 해야 돼. 그리고 밑에 빨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런 바닥에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모양이 아까 처음 거랑 다르나요? 구멍 개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멍이 6개짜리. 그냥 눈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또요 작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작은 거는 요 깔때기까지 빼고 그냥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해보세요. 근데 이게 물이 원래 계속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분수니까? 이렇게 멈췄다가 돌았다 하는 건가, 원래? 네, 여기 보면 제언이 나오는데요. 7V에 1.1A. 여기 보면 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딜레이는 5초. 아, 네, 이런 분수고요. 정원에 이렇게 분수를 꾸며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이 모양은 꾸미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임시로 설치를 해봤습니다. 오늘 햇빛이 강하지 않은데도 이렇게 계속 분수에서 물이 나오니까 더 보기가 좋네요. 밖으로 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물이 다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 물이 빠지게 되면 고장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빠져나가지 않는 넓은 수반에 분수를 설치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더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가 이렇게 쨍쨍하게 떴습니다. 어제 촬영을 하고 아무래도 이 분수는 이렇게 찔끔찔끔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강렬한 태양에 한번 비춰볼게요. 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빛이 다르죠, 어제랑? 짠! 네, 그렇죠. 이게 분수죠. 이렇게 제대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각도가 안 맞아서 물이 계속 밖으로 나오고 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찔끔찔끔 나왔다면은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렇게 힘차게 잘 나오는 걸로 봐서 진짜 가성비 좋은 분수 인정입니다. 오, 괜찮다. 그래, 분수가 이래야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설치 방법도 어렵지 않고 조립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정에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정원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베란다에서 창문 쪽에 태양광 패널만 설치를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예쁜 베란다 정원도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